올해 24살의 강 씨. 그는 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가상화폐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거래소에서 뭐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가격이 막 몇 배씩 오르기도 하고 엄청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16,000원 정도에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 밤에 갑자기 38,000원까지 올라가고 두 배로 오르는 데는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코인 투자 관련해서 평소에 운이 좋은 편이에요? 좋았다면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겠죠. 강 씨가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붐이 불었던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모아둔 군적금이랑 군인 월급으로 받았던 돈들 모아둔 거를 투자를 했죠. 300만 원 내외였어요. 1000만 원이 됐다가 다시 한 40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2000만 원이 되고 또 하루아침에 2000만 원이 1억 원이 됐죠. 이게 숫자가 딱 있는데 현실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통장에 무슨 돈이 이렇게 있지? 가상화폐 투자는 신세계였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님 빚 다 갚는 거였고 또 더 잘 돼서 뭐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써도 되는 거고 또 뭐 공부할 때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려는 목적이었죠. 마이너스 84%. 그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 거래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거래소인데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 그냥 서버를 내리고 잠적을 했어요. 다른 많은 분들이 찾아가 봤는데 약 4월, 3월 그 사이에 닫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는 가상화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1억을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이게 희망, 빛? 뭐라 해야 되지? 기회? 내 상황을 타개해줬으면 좋겠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유독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높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여전히 청년들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누구는 뭐 10만 원 넣어가지고 뭐 1억 뽑는 사람 있다고 막 성공기들 많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뭐 몇십억 만들었니, 250만 원 가지고 44억 만들었니. 솔직히 막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벌어다 그러면 박탈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저는 솔직히 도박인 거 알고 투심으로 들어온 거고 솔직히 또 나쁜 마음으로 보면은 코인이 많이 알려줘야 우리가 매집해 놓은 걸 나중에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덤핑을 하고 난 돈을 벌고 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지금 다들 하고 있죠. 2030 세대들은 뚜렷한 탈출구가 없다는 생각에 가상화폐에서 대박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20대가 보기에는 그 386 세대들 소위 그들은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은 이제 부동산은 사실 거의 뭐 불을 읽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런데 이제 월 평균 300씩 받아서 내가 이 직장에서 20년간 일해봐야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나? 못 사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부동산 투자할 수 있나? 돈이 없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주식? 뭐 이거는 소위 말한 기관들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코인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여기는 뭔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홈페이지 내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직접 피해자 구제에 뛰어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개개인이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좀 시간 날 때 나서서 방문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도 수집을 하고 문제 있는 거래소를 직접 찾아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고발하기도 합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업무 시간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저희가 지금 지나가는 길에 온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단상을 퇴근하셨어요. 6시 다시 하러 나오셨고. 그러면은 지금 뭐 누구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가상화폐 시장. 지금으로서는 사기 거래소를 피하는 방법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라는 형태의 자극적인 말들로 투자자를 현혹을 해요. 그 자극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이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래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금을 보장을 한다거나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엄청나게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자극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광고를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제일 위험한 요소거든요. 돈을 맡겨놓은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낭패를 보는 투자자도 계세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돈만 챙기고 갑자기 문을 닫는데 돈은 물론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까지 빼돌린 업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년 사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 때문에 발생한 피해 금액은 무려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스탑 유산 출금 금지! 손 놓고 방관하는 사이 거래소의 사기 수법은 진화했고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 규모나 좀 투명한 어떤 보호 장치들을 구비한 거래소에 대해서 정부가 좀 허가를 해준다거나 신고 제도를 마련을 했다면 좀 그런 기반이 없는 거래소들은 아예 진입을 못할 텐데 이제 그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혀 기반이 없는 거래소들이 난립을 하고 운영 자금이 모자르니까 회원들의 예치금을 유용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